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로부터 끝절까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은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은 각 성에서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그리고 이 재판장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재판장을 두라고 하시고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보아야 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재판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각 성마다 재판관, 지도자들을 두라고 하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은 바른 길로 나아가는 판단력이 그들에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당할 때에 바른 판단력을 알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판관이나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하도록 그들을 공의로 재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을 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모든 재판을 할 때 공의로 재판을 해라. 공의로 재판을 하라라고 할 때 왜 공의로 재판을 하라고 하느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공의로 재판하라는 의미는 바로 너의 personal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선과 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선악 간에 판단하는 법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의 풍습을 따라 그들이 정한 대로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는 불법이 되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선과 악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온전한 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온전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예가 바로 모세가 행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왕자로 있을 때에 히브리 사람이 그 애굽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고자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는 왕자였기 때문에 그 애굽의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유를 대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도망을 가도록 상황을 만들어요. 왜 도망을 가게 돼요? 몰래 은밀한 가운데 자기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행위가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 의로 내가 그것을 하고자 했지만 결코 나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애굽 사람을 죽였지만 히브리 사람은 모세에게 한 말이 너를 누가 우리의 관리,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한순간에 어떤 모세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재판장으로 관리자로 세운 것은 모세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들의 관리자가 될 수 있었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관리자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은 우리의 재판장, 우리의 관리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도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관리자여 나의 재판장이라면 누가 어떤 말을 하든 나는 결코 그것에 상처를 받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관리자로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내가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 일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라는 마음,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자,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오신다는 얘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말입니다. 그는 공의로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말합니다. 공의로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게 공의로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로 베푸시는 게 그는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겸손의 나귀를 탄 거예요. 그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하신 일은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일은 겸손의 나귀를 탄 것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나귀를 탔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제물로 들어가신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제물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의 공의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내신 공의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베푸신 공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봉독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아멘.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시는데 그 공의가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그 공의로 구원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은 아,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서 안식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공의로 판단해라, 공의로 재판을 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구원을 베풀고 안식을 주게 하는 재판을 해라 이 말이죠. 구원을 주고 안식을 주는 재판, 그거를 하라는 이유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안식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여기서 정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공의로 판단을 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공의로 판단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의로 판단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너희가 병든 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을 신란합니다.
그럴 때 너희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할례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때 안식일에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이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이에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러니 우리는 이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할례도 너희가 안식일에 중요하기 때문에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안식일에 내가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그만큼 할례를 행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할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는 거죠. 할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표징을 갖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병든 자가 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은 주님이 예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는 역사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공의로 판단하시는 역사는 이 공의로 판단하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 공의의 판단은 바로 죄와 저주에 대한 심판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거구나. 사단 마귀가 죄를 가지고 저주하고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죄의 값인 사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에 질병이 있고 어떤 영적인 매임이 있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하신 일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그 올무를 끊어내고 올무에서 자유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병에서부터 나음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 이게 공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의 판단은 마귀와 그 사망 권세를 진멸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바로 쉼을 얻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게 공의의 판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라는 이 의미를 다시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어떤 거죽의 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의로 판단하라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재판관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게 한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세운 것인데 오늘날 재판장으로 오늘날 지도자로 세운 교회 목사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가르쳐 놓으니까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잘못 믿고 잘못 알아서 정말 공의의 판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공의의 판단은 반드시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될 건 아, 공의의 판단은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거구나.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구나. 바로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알게 하는 게 공의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 겸손의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 이게 공의예요. 이걸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재판자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이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재판을 바로 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 영 하나하나의 관계 속에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그것을 물리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않냐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로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가운데 있는 이걸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본다는 얘기는 너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본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 그 중심의 주인이 사단일 때 하나님은 그 사단을 꾸짖고 그 사단을 향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각 사람의 껍데기를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보시고 구원하시거나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자를 베푸시거나 어미를 베푸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너희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또 22절에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축복하는 풍요함을 줄 수 있다라고 너희 마음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세우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높아져서 내가 무엇인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기를 높이는 주상도 세우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늘 우리는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의 판단은 어디로부터 와야 하느냐. 주님은 분명하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절 7절의 말씀이에요.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을 왜 버렸고 사무엘에게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하느냐. 사울 왕이 외모로는 출중하고 왕으로 모든 사람이 추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행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불순종했어요. 근데 그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한테 불순종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자기를 위해서 주상을 세우지 말라. 아세라 우상을 세우지 말라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좋게 한다. 그래서 그걸 죽이기를 기뻐하지 않아서 죽이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왜 이것을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할 때 아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있는데 좋을 것 같아서라고 얼른 하나님을 갖다 팝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자, 우리가 물질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면서 하는 말이 물질을 주시면 내가 그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우리 카페에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바자 하는 거 어떨까? 바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선교를 하겠다. 하나님이 선교를 하는 선교의 의미가 무엇이냐? 당연히 제가 선교를 해보니까 선교하는데 돈이 필수예요. 그런데 돈이 필수이지만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선교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바자라는 거에서 돈을 걷어들여가지고 그 돈으로 선교를 해야 하느냐.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물건들을 도네이션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이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얻어진 것을 성에서 갖고 와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누어 가져야죠.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가라고. 그것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바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한다? 이건 하나님이 그 원한 일이 아니죠. 예수님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신 일이 그 상을 엎어버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드리겠다고 양을 팔고 염소를 파는 그 상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내 집을 뭐로 만들려고 그랬나 했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려고 하느냐. 아버지의 집, 그 예루살렘 성, 그것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그 안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시다면 선교에 필요한 물질이 있다면 분명히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그 성도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이 선교를 위해서도 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쓰고 구제를 하는 일에도 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은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제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온전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그 중심,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 중심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있도록 가르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한다. 이 사울 왕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서 사무엘이 이제 다시 기름부음 받을 자를 하나님이 누구로 정하셨느냐 하고 볼 때 첫 아들로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이가 그인가? 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가 아니다. 외모로 보지 마라. 그가 아니다. 외모로 보지 마라. 이도 아니다. 저도 아니다. 다 아니래요. 그 누구냐? 다윗. 아직 어리고 기름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으로 보잘것없고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같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는 자로 삼으시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베푼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했어요. 사단 마귀를 심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에게 안식을 주어지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구원을 나타내어서 그분께 영광이고 또한 그것을 얻은 자도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공의의 재판이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내어 쫓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공의의 재판이다. 내가 공의로 나 스스로도 재판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의로 나 자신도 보시고 다른 사람도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을 했어도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시고 그 지은 그 결과물을 보지 마시고 뭘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역사하는 사단 마귀를 미워하고 그것을 진멸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 온전한 재판장은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 여호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공의의 재판을 위한 것이다. 그 공의의 재판은 선과 악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것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마귀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선을 그 생명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 3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자, 공의의 재판을 베풀면 여기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지 말라. 이 뇌물을 받으면 너희가 공의 재판을 할 수 없고 이 눈이 어두워지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권세자가 어떤 명예자가 높은 자가 내 앞에 나왔을 때 그 부자의 낯을 세워주려고 합니다. 이 일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헌금 많이 낸 사람한테 목사가 아주 대우를 잘하죠. 헌금 안 하고 참 보잘것없는 성도는 그냥 무시해버려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이 교회 오면 신방 제일 먼저 가는데 돈 없는 사람이 교회 오면 신방 안 가요. 이러한 일이 무엇이냐? 공의 판단이 아니라는 얘기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높은 자를 세우거나 낮은 자를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지으셨다는 이 말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마치 세상에서 높은 명예나 또한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 같이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고 판단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으셨고 그분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다면 왜 그런 부분에 외적인 차별이 있느냐?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질이 내게 주어졌을 때 물질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나를 위한 주상을 세운다거나
그 물질이 나를 윤택하게 한다는 아세라 목상이 그 심령에 주어졌다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지만 내가 없는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주님만을 구하고 찾고 바라고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인자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심령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느니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말해요. 내 심령에 예수님이 온전한 나의 구원의 주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그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라면 그 공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부르셨어요.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이 피를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이걸 받아 먹으라.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너는 내 안에 속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속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너희가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어지냐. 만물을 주님이 지으셨고 모든 사람을 주님이 지으셨다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바로 그 공의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공의 안에 살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자가 되어지면 공의가 내 안에 있으니 항상 그 공의에 내가 나를 돌아보고 그 공의로 다른 사람도 보니 일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말로 나를 판단하고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판단을 받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은 판단할 수 있으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공의는 오직 하나여야 됩니다. 그 공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선과 악을 드러내신 그것이 공의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공의의 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십자가의 공의는 선과 악, 바로 생명과 사망을 판단한 것이고 우리가 공의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중심을 본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악을 드러내는 마귀를 진멸하고 생명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이 바로 공의의 판단이구나. 영원 구원이 판단하는 공의의 판단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온전히 판단하라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운 것이구나.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판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공의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영에게 잡힌 자들을 그 올무에서부터 놓임을 받게 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심령을 치료하고 육체의 문제를 치료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요? 세상에서 만들어낸 심령 치유한다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지는 단 하나의 구원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시라 목상을 세우지 말고 너를 위한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공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진멸하면서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워진 목사들은 이와 같이 마귀의 역사를 분명히 다 진멸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올무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줄 수 있어야 돼요. 온전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믿음을 갖도록 바로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주인이 마귀란 얘기죠. 마귀에 의해서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을 내가 판단하면 너도 마귀에게 속해서 똑같은 그 일을 하니 너도 똑같이 그 판단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들, 사람들을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판단한다면 그 판단이 나를 판단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판단하실 분이 단 한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 판단하시는 이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단 한 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시고 이제 그 누구도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도를 권면할 때에도 성령 안에서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게 하는 판단이 아니면 입을 다무십시오.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내 형제의 티크를 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공의를 알고 그 공의의 판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형제를 판단할 수도 또 그들에게 권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공의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